어?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? 아침 안 먹었지? 나가자. 간단히 요긴하자고. 생각 없습니다. 그보다 장 실장님. 말해. 진아 씨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실종신고를 해볼까요? 실종신고를 하면 휴대폰이랑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. 그렇게 해서 뭘 어쩌려고.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찾아봤자 속만 상하지. 전 안 믿습니다.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. 직접 만나서 물어볼 겁니다. 네, 어머님. 우리 진아 중국 회사로 스카웃됐다는 게 무슨 얘기야? 그러면 자네랑은 어떻게 되는 건데?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?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? 남진이가 그러던데. 남진이가요? 웬일이냐? 아침부터 네가 날 보자고 하고. 진아 씨 어딨어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너 알잖아.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? 진아 씨 만났지? 그래, 만났어. 어젯밤에 승주 씨 집에 왔다 갔어.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나쁜맘 먹지 않겠다더라. 열심히 일해서 꼭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내겠다고 했어. 지금 어딨대? 연락처는? 어디서 지낸대? 몰라. 남의 전화기 빌려서 걸었대. 데려다 준다니까 자기 있는 곳 알려주기 싫다더라. 진아 씨, 왜 그랬을까?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어. 마음 좀 가라앉으면 너 만나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. 미안하다, 도움되지 못해서. 아이는? 우리 아이는 정말 지웠대? 지웠다고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. 진아, 싱글하면 질색하는 애인데 어제 레몬차 한 잔을 다 마시더라고.